네, 다음 장비는 그 필시나 혹은 랩뷰, 또 자동화 장비 자체를 카운팅이나 어떤 수치를 입력받아서 그 무선으로 서버로 보내는 형태입니다. 간단하면서도 또 정확하게 되어 있고 별도로 회로 처리가 다 되어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초기 세팅을 찾아서 얘 자체는 이제 공유기에 접속을 해서 그에 따른 인터넷이나 혹은 내부 네트워크망에 접속하게 됩니다. 그 접속하게 돼서 그 데이터 자체를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, 일단은 그 서버 프로그램이나 혹은 DB에 이제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, 지금 해당 자체가 해당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장비의 아이디 자체를 그 1호기라고 명칭을 지었고, 이 1호기에 대한 정보 자체가 현재 들어가는 사항입니다. 그래서 저 카운팅 되시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, 저 카운팅을 해서 저 개수가 늘어나는 형태이고, 이제 이런 걸 언제 쓰냐면, 이렇게 자동화 장비, 그러니까 PLC나 어떤 자동화 장비에 있어서 엣지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 자체로 이렇게 카운팅 되는 것을 정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.